참 힘드네요. 아시다시피 저는 가장 늦게 공천을 받았습니다. 공천을 받는 동안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몸매와 수모를 당했기에 거의 제 몸에 남아있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. 공천을 받고 낯선 인터뷰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지만 그 중에서 김관우 당시장님은 더욱 제게도 특별한 분이셨습니다. 이미경 의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대부분의 선거운동 조직을 갖춘 상태였어요. 근데 정수사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그 말씀을 제가 무시하기도 어렵고 또 적당한 자리도 없는데 부탁하기도 어려워서 남아있는 자리가 사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좀 몰아주시는 자리밖에 없다라고 미안한 마음에 주저주저하면서 부탁을 드렸어요. 근데 제 생각과 달리 너무 뜻밖의 흔쾌히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. 그 이후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사실 선거운동 조직에 있는 어떤 분들보다 더 가깝게 항상 붙어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정말 저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. 허리가 왜 이렇게 굽었냐, 인사할 때는 왜 90도가 안 되냐, 자기를 따라해봐라, 안녕하세요 이게 안 돼요? 왜 이러면서 명함을 줄 때는 왜 이렇게 주저주저하냐, 사람 눈을 똑바로 보고 해라,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냐. 아까 말씀드렸던 저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에서 선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잔소리를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견디기가 어려웠어요. 그래서 저도 뭐라고 하기 시작했죠. 그 선거운동에 본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들 보고 통과 제의 갖다 그랬습니다. 김관우 당수장님이 저한테 잔소리하면 제가 잔소리하고, 잔소리하면 잔소리하고, 짜증내면 짜증내고 이러면서 선거운동 기간 내내 붙어 다녔었습니다. 돌이켜보니까 이렇더라고요. 장수사님은 제 당선이 굉장히 절실하셨던 겁니다. 저를 아끼셨던 거고 저의 당선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. 그 절실함이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. 근데 제가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겁니다. 감사님, 전 나를 잘 지내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힘들지만 그 힘듦을 제대로 알았다면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그분의 잔소리를 제가 그렇게 귀찮게 듣지 않았겠죠.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귀찮게 들었던 거고 그걸 몰랐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잘 지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. 떼어진 후에 어제 엄청 울었습니다. 정말 최근 들어서 그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습니다. 그러나 오늘부터는 슬프지만 바꼬바꼬박 잘 먹고 있습니다. 저 아침도 먹었고요. 점심도 먹었습니다. 그리고 저녁도 먹었습니다. 앞으로도 막 잘 먹을 겁니다. 저는 힘을 낼 겁니다. 반드시 할 겁니다. 김관웅 당수장님 절실하셨던 그 문제들을 반드시 할 겁니다.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이 정도 사안이면 거리에 나서도 이상할 것이 없다. 오늘 우리는 거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.
거리에 나설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. 하지만 우리는 거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우리 가슴엔 그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는 불이 타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불을 지키고 들불로 만들어서 김강선님이 생각하셨던 것들, 그분이 꿈꿨던 사회 꼭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, 우리의 눈물로 그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. 우리 앞으로 더 나가야 됩니다. 그러실 수 있죠? 네. 다 같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